코데 데이 원 뿅. 끝났습니다. 일사태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박수호. Team NV DRG. 이에 맞서는 빨간색 황교석 선생. Africa Freaks Key.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도기가 나갔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좀 구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거는 황교석 선수가 그 벙커링에 많은 걸 투자했다라기보다는 벙커링인 척 저그가 좀 여기에 이제 수비에만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슛을 얻을 생각 분명 있습니다. 다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거 의도한 거예요. 전역자의 도끼가 보이는 독한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황교석 선수가 다른 빌드형 세난 선수에 비하면 덜하긴 한데 나름 이런 빌드 짜는 거 손하는 편이거든요. 네. 전진병형 했을 때 일꾼을 대동해서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럴 때는 사촉진이 진짜 느려요. 네. 저글링 바람이 느는다라는 건 사신으로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런데 트리플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 봤으면 좀 여유가 그나마 좀 생기죠. 조금 더 일벌레 위주의 플레이를 해도 된다라는 정보를 얻긴 얻었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나름 테크도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벌레만 생각을 하면 단순 이 저글링만으로 수비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빈틈 생깁니다. 이제부터 저도 다시 병력 생산해야죠. 좀 비어있는 기지나 저글링이 와도 저글링이랑 좀 힘싸움 하는 것도 나름 이렇게 또 줄여주는 것도 길게 보면 좋죠. 맹독충 만들었나요? 저 위쪽에 좀 보이긴 있죠? 했었는데 3기면 부족하거든요? 화염차 8기예요. 기갑병입니다. 네. 이거 자 갇혀지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점막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방패는 없지만 컨트롤 여지 있죠? 이거 네. 1.4로 맹독충 3기 한 방에 터뜨리면 이거 지배해도 있어요.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아껴도 괜찮은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궁지 탐겠습니다. 네. 궁지 탐지도 시켜서 한 개 빨리 오오오오 끝내겠는데요? 네 화력으로 화력으로 한 점. 아니 황교석 얘를 불판해요. 복귀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것 같은데요? 네 뒤에서 지금 오 빼주고 컨트롤 컨트롤 공백기가 보이지 않는 탄탄한 플레이. 네 더 단단해졌는데요? 이야 1분 이거 끝났는데요? 네 세게 박습니다. GT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너무 답답한 상황이 왔어요. 궁지탑 찍고 있는데 전순이 더 빠르거든요. 네. 거기다가 화염차가 전진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왕이 수비하려고 본진 광물 쪽에 못 있습니다. 대군조 터지고 궁지탑을 보면 더 좋고 못 봐도 이거 차원 대각 함부로 타면 안 되겠다 혹은 어디로 타야 되겠다 이거 시간 계산됩니다. 게다가 이거 외곽 쪽 있잖아요. 네. 여기 타고 와서 강제로 때려서 취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박수호 선수가 대처하기 여간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여왕들 4기가 지금 5개 좀 들어오면서 여기서 전술을 몰아내고는 있거든요. 박수호 선수 입장에서 천만다행인 건 여왕이 딱 대비하고 있었던 곳에 왔다라는 점이에요. 네. 황교석 선수는 초반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박수호는 받기 싫어해. 지금 완전 받기 배제입니다. 지금 전술을 너무 늦게 찍었어요. 그만큼 이거 그 깜짝 박휘기멸충 올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뮤탈만 막으면 된다. 네. 그리고 화염차가 그러면 이런 거 없어도 괴로운데 포르가 막 6-7기 되면 순간부터는 그걸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아래쪽에 포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지금 하나 떨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미리 수비 준비가 완벽히 되기 전에 걷어내야 자꾸 이제 뒤를 때려주면서 테레의 진출 타이밍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 해주는 거죠. 네. 첫 번째 포탑 라인이 밀렸지만 첫 번째는 밀렸고 이거 잡아온 라인이었어요. 저 양방향이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타이밍 황규석에게 생겨요. 그리고 황규석 선수도 이제 지뢰 전차 섞어야 돼요. 그게 더 이 뮤링링에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지뢰가 섞여서 좋아 보이는데 이거 들어오는데요. 하나가 궁금한 건 밤까막입니다. 메카닉트라는 바이오닉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손이 좀 많이 가고 컨트롤이 어려워서 어차피 바이오닉도 저그전에 있어서 반감하게 활용하는 게 어려운 건 똑같긴 한데 그래도 해병이 저 대장갑과 시너지가 꽤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론상 좋은 건 맞고, 근데 메카닉트라는 한방 한방이 쓰이지 그 연사 형태의 공격은 저 이 전투장갑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얼마나 이게 효율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링링으로 행녀는 바로 굿바이예요. 네. 그냥 행녀는 그냥 바로 안녕. 창원 쪽으로 견제 들어가면서요. 안녕. 오. 희망 못 돌릴 거야 하면서 네. 온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터뜨리고. 이제 자원을 받쳐주니까 이제 쏟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제 운영 싸움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병력들을 끌어내고 있는 박수 선수거든요. 네. 왜 단순 토르에겐 이게 돼요? 일단 근데 여기 행성 요새도 안녕. 이게 밀고 들어가는데요? 울트라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행성 요새가 행성 요새의 의미가 없어져요. 네. 오우. 여기서 저그가 진다고 해도 자원이 너무 잘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아 이번에도 그리고 여기보다 중요한 선수. 건 흥강 지역 쪽을 버틸 수 있느냐죠. 네, 이 소세 병력은 뮤탈을 상대로 남원하지 못하네요. 지뢰만 네. 없으면 네. 거기다 땅굴 두 개 짓고 있거든요. 오진 네. 쪽에 두 개 동시에 뚫린. 아, 쿨링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반감하기도 뭔가 특공 네. 예술도 막 두 채, 포탑도 여러. 그래서 뚫리지가 않아야 네. 됩니다. 지혜! 세 번째 세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료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용었네. 오. 황계수 선수 빌드 다양하게 준비했네요. 이거 지금 투지라장이에요. 이거 전순을 거의 배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야말로 황계수 선수가 전순 메카닉을 한 번 더 한다면 박소 선수는 체제상 좀 불리집니다. 이거 기갑병으로 또 강하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정원님 들어가세요. 여기. 화염차 더 보면 화염차를 아니면 무기로 그나마 기술실까지 네. 가서 이러면서 황규석 선수가 그러니까 결국에 화염차나 전투수장 이득을 크게 못 거두고 있는 그림들이긴 하지만 어느새 지금 트리플 사령부가 안착됐고 육가스를 채취하면서 메카닉 체제가 구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황규석 선수는 여기에 그렇게 크게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박 장면이 안 나오는 거죠. 전에는 저그만 컨트롤을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테란도 컨트롤의 변수가 큰 조합이에요. 들어가서 이번에 여기 사이클론 있는 쪽으로 오 급속하게 파고드는데요. 오 근데 포탑도 있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예,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오 이러면 피자피고. 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박소호 선수가 이전 경기와는 살짝 다른 거는 이전 경기는 1군을 거의 90개까지 찍어도. 네. 근데 이번 경기는 1군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잖아요. 이제서야 멀티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꾼을 늦게 찍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전에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뮤탈이라서 더 조심히 써야 됩니다. 확장만 가져가면서 지도 방가를 생각이면 어쨌거나 이전 세트와 비슷해질 가능성 올라갑니다. 적에게 누적 자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그렇게 딱 좋진 않아요. 아무리 메카닉스라는 게 좋다고 해도 저울링 보내면서 토르를 3기째 이전에 6시 지역 쪽에 쏟아부은 병력을 네. 못 걷었고 31기가 지금 들어가서 골라 때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아니 근데 유리닝으로 맥탑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컨트롤 한 번 잠깐 실수하면 그렇죠. 선수들이 그렇죠. 왜 안 하겠어요. 근데 토르가 저글링을 잡는 게 제일 아까운 상황이라 화염차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 네. 지뢰랑 기갑병 몇 개만 붙어있어도 저렇게 저글링을 네. 못 쓰거든요. 지금 길거리를 돌 던져서 전투기 잡는 느낌이죠. 아, 이것도 네 이거 공짜 사실상 공짜거든요. 테란도 장기전을 갈 거면 전순 버려야 돼요. 뮤탈을 저렇게 많이 찍었는데 내가 나가도 되나? 내가 나갔는데 뮤탈 본진 와서 휘저으면 또 시간 주고 이거 울트라 뜨나? 막 이런 애매모호함. 이거는 네 지금 들어가세요. 이게 보통 이제 뮤탈이 먼저 들어가면서 토르 활용 네. 조금 유도해 놓고 이제 들어가는 게 보통이긴 한데. 근데 지금 울트라가 먼저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있었지만 네. 와 근데 자원 믿고 그냥 와 이거하고 뮤탈 또 26개 꽂히네. 상대 토르 숫자를 봐놓고 네. 뮤탈 저거 뮤탈 공이업밖에 안 됐어요. 방어 안 눌렀어. 이거 지뢰 데미지 들어가면서 토르 스플래시 포탑도 있고 포탑도 있고 이거 실패하면 박수호 치명적입니다. 박수호 가스 물론 다시 세이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 여기서 뮤탈리스가 몰살당하는 건 뮤탈을 또 찍어요. 야 자원에 뮤탈 방어 안 돼서 살살 놓거든요. 이번에 행성에 자 여기 창원줄 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끊어내고요. 지어지고 있는 사령부까지 파괴해야 예. 완벽한 성공인데요. 이건 테란이 금방 복구할 수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전투순양함 3개 이전에 버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남의 집을 허락받지 않고 청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창원대학에 네. 있는 로봇 청소기 있으면 상당히 든든하게 예. 와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기회인데 네. 기회들을 잘 캐치하고 네, 집중이 났어요. 할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가야죠. 죄송합니다. 예. 아, 가보겠습니다. 뮤탈리스크를 거의 150개까지 찍어 줬는데 네. 토르를 10개 이상 찍었는데 뮤탈을 150개 찍었다라는 건 거의 사실상 지금 뮤탈 원툴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반감하기가 의미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 해방선이 섞이면 땅굴 이거 좋네요.
여기서 땅굴 주기가 뚫리게 되면 3시 지역적인 병력 이끌고 다시 돌려야 되는데 돌아와서 땅굴벌레 제거하기 기동력 전에 기동력 이용해서 먼저 저글링이 나오면 아 그래서 대장간 맞추고 나오면 뮤탈 마무리 오우. 이거 뮤탈 없으면 바로 소기 모드에서 땅굴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와. 오 이거 다 찢어졌어요. 땅굴망에 병력을 안 넣어놨네. 네 뮤탈 전부 다 잡혔죠. 그리고 저거 이제 가스 자원 더 이상 못한다면? 네. 오. 아 드디어 서로 와 나왔습니다. 아 잡을 지금 다 잡을 유닛이 있나요? 오 서로 탈이 다 잡혀서 서로 죽여라. 네. 서로 토르 조합이 안 좋다고 계속 이전 세트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토르 해방선 조합이 갖춰지면 또 그건 좋습니다. 토르 해방선 전차 뮤탈 어디 가나요? 아 뮤탈은 또 찢어지고요. 저건 이제 울트라로도 안 되죠. 해방선이 쌓였고 네. 그리고 해방선에 토르가 저렇게 쌓였으면 뮤탈도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밀고 아 근데 이거 행성 요새에도 까다로워요. 네 가면 중인 타이밍이 마지막 밀고 들어가요. 와 쭉 밀면서 아 근데 해방선이 섞이면 이게 버텨집니다. 네 아 행성 요새 못 깨나요. 아 이제 4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낌이 또 메카닉을 할 거예요. 네. 살짝 적용 느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초반 배불리고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만약 황교수 선수가 배불리는 빌드 쓰면 네 번째 세트에선 바퀴 올인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걸 황교수 선수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면 맞고 이기겠다. 근데 놀랍게도 박소 선수는 그래 아 촬영부 찍고 싶으면 지어 후반 가자. 나오네요. 이건 메카닉의 끝을 보여주겠다. 네, 그렇죠. 2세트, 3세트, 4세트 다 한 가지씩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점막이 쪽에 화염차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컨트롤 싸움 걸고 있었거든요. 근데 뮤탈리스크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토르 하나가 나온다 한들 뭐 사이클론이나 포탑을 다수 쥐어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진 앞마당 트리플 지역 쪽에 모두 다 변수가 빈틈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계 자리에서 들어가면 지금까지 메카니테란과 뮤탈리스크 대결 구도 모두 다 장기전이었는데 네. 이번에야말로 일찍 끝날 수 있게 됐어요. 오 지금 들어가세요? 네 뮤탈 타이밍 계산을 정확히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들어가면 손해봅니다. 장원줄 와 바로 복수 진짜 경기 좀 끝났습니다. 최종 5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쭉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흐름을 깨는데요. 예. 누가 봐도 바꾸자. 지금 메카닉 타이거든요. 네 이게 코드S를 위해서 네 네 판을 참았어. 네 판을 메카닉으로 가고 이 한 번의 승리를 위한 큰 그림. 평소 개인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 아실텐데 상당히 합리적인 선수예요. 이기 위해서 술을 꺼내든 선수예요. 그리고 4세트 해보니까 아 형 뮤탈 잘 쓰더라. 또 봤어요. 구도는 이전 그 첫 번째 세트와 상당히 네, 비슷합니다. 지금 봤어요. 지금까지는 똑같죠. 1세트의 결과는 한 번 썼던 것 같더라. 예. 네 컨트롤이 야. 벙커 완성되면 기분 나빠요. 벙커 완성되면 지금 3분에 벙커 완성시키는 거 기분이 좀 나빠요. 완성시키는 거 기분이 좀 나빠요. 타이밍 어차피 사진 찍어도 힘 이거 기분이 좀 나쁜데 이거 완성되나? 이거 안에 들어가서 아 근데 해병 잡히는 거 완성된다 하나 아 저거 근데 완성 들어가자 완성시켜서 기분이 나빠요. 터지고 이게 벙커를 완성시키는 게 기분이 나쁜 거는 완성됐을 때 해병이 들어갔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회수도 못했어요. 손해를 너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리할 수밖에 없죠. 무리할 수밖에 없을 때 이거 잡아먹으면 아이고 이러면 박성 선수가 지금 굳이 저울림을 눌러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왕만 눌러주면서 일벌레 확보하면 유리해지죠. 그 다 잡았어요. 일벌레 한번 눌러주면서 약간 위험하긴 했지만 불시계 잘 넘기면서 한 번만 잘 막으면 굳힐 수 있는 구도까지 거의 만들어놨습니다. 와 근데 박성 선수 많이 꼬였네요. 대군주가 미리 한 150 정도까지는 풀려 있어야 뮤탈리스크랑 열기가량 띄워주면서 상대방의 루선을 끊어주고 주도권을 다시 한번 빼앗아 오는 건데 뮤탈리스크 찍을 만한 인구수가 없습니다. 저글링이 앞마당 지역 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이거 문이 열렸습니다. 대신에 그렇다면 공격 쪽에 힘을 더 줬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진짜 수습했다. 여기도 못 봤어요. 여긴 막히고 순간 균형이 이건 무너졌죠. 자 여기 들어가면서 일꾼 문제는 와 25 아니 해병이 이밖에 없어요. 네 해병 다 터졌어요. 순간 세 군데 군두를 모두 다 많아요. 거기다 잠복까지 반응 못했어요. 네 이거 치명상입니다. 그리고 본진 쪽에 들어갔던 저글링 잠복해 있다가 지금 트리플 들어가면서 화룡 모진 지제 링링으로 상대방이 문을 따고 승리단의 박수호 선수가 풀세트 접촉 끝에 승리단의 코데스에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리도 얻었고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네,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정말 그 자존심 강한 선수들의 맞대결을 본 것만 같아서 그리고 그 빌드 천재 황규석 선수의 네. 플레이를 또 본 것만 같아서 네. 와, 오늘 경기 진짜 재밌었네요.